안녕.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 안녕. 안녕. 나 라띠라고 했어? 오타났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로티나 라띠나. 그래, 현진이나 현진이나 좀 다르긴 한데, 나 스케줄 끝나고 왔죠. 밥 먹고 왔어. 고기 먹고 왔어. 머리 말리는 중이라고? 뭐지? 에어컨을 키긴 했는데 기다려봐. 이런 소리가 좀 들리나? 들리네. 바시락 끓이냐고. 이것도 팔찌를 껴놔서 그렇습니다. 책상 위에 손을 안 올리면 괜찮아요. 노래 틀까? 무슨 노래 들을까? 음악. 잔잔한 노래? 와, 인강용 노트북을 조그만한 걸로, 싼 걸로 샀는데,
굉장히 음질이 음질이 엄청나네. 아. 톡이 왔는데 단톡방이거든. 근데 찬이 형이 또 무슨 뭐 또 이상한 거 웃긴 것도 갖고 와서 뭐 창비나 뭐 해줘 막 이런 뭘까 저게 또. 뭘 해달라는 걸까? 기다려봐. 이게 뭐지? 뭐 몰라 또 이상한 거. 또 웃긴 것도 창빈이 형한테 해달라고 또 단톡방에다. 헤드폰 잘 쓰고 있냐고? 아 답장 안 했어요. 미안. 헤드폰 잘 쓰고 있죠. 이거 진짜 너무 좋다니까. 내가 최근 들어 산 고가의 제품 중 가장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아 음악 좀 줄여줘. 기다려봐. 들리지도 않는데 거기? 아 인강 듣죠? 저 대학생이니까요. 소리 줄였어. 이래도 크면 얘기해줘. 아 찬이 형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뭔 틱톡인지 봐야 내가 답장을 하는데 지금 틱톡이 무슨 틱톡인지 볼 수가 없으니까. 애플워치 서운하다고? 애플워치가 더 비싼가? 맞네, 애플워치가 더 비싸다. 미안해, 애플워치. 아, 애플워치 진짜 확실히 좋죠. 구찌 반지 안 끼냐고요? 나 그 구찌 반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음악 소리 딱 좋다고? 그래요. 아 줌으로 강의 듣진 않죠 저는. 네. 제가 죄송한데 대학교에 대한 썰을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노트북 음질 장난 아니라고? 로우가 없어요. 어? 이게 뭐냐? 위로받고 싶은 날 듣는 스키즈 노래 모음 이런 게 있네. 나 너무 위로받아보자. 아 근데 노래가 너무 안 돼. 좀 키워도 되나? 기다려봐. 이것도 크면 얘기해줘. 맥북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맥북에서 지원 안 하는 것들이 좀 많죠. 그래서 네. MBTI 해명해달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어제 T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단 말이야. 아 물론 T도 좋지. T도 좋지만 아 근데 요새 좀 T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다 계산하기 시작했어. 윙 소리가 난다고? 와 이거 뭔 소리냐? 노트북에서 소리가 나는 거? 다 꺼볼게. 내 안에 모든 소리들을. 공기청정기도 다 껐어.
공기청정기도 다 껐어. 이래도 들리는데? 뭔 소리야? 노트북 돌아나 노트북에 소리 안 나는데? 꺼볼게. 윙 소리가 왜 나는 거지? 지금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창문도 닫았어. 다시 소리 들어볼게. 노트북을 껐는데 노트북에 소리가 안 나서 노트북에 다 귀에 다 갖다 대고 있어. 뭐 볼까? 지금 들려? 마이크 소리라고? 핸드폰이 근데 너무 뜨거운데? 꺼졌어? 대박. 분명히도 빼볼게. 안 꺼졌네? 대박. 안 꺼졌어. 휴대폰은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놨고 케이스를 빼볼게. 케이스를 빼서 이 마이크 부분을 아 지금 소리 다 줄여봐요. 마이크 한번 일단 좀 닦아볼게. 와 핸드폰 너무 뜨겁긴 하다. 벌써 갔니 핸드폰아? 좀 오래 쓰길 바랬는데. 와 핸드폰 너무 뜨거운데? 좀 안 들려? 핸드폰 문제였어. 아 배터리를 빼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봐. 충전기가 문제였네. 노트북은 켜도 되겠지? 소리 크면 얘기해줘. 보조 배터리 뺀 게 아니라 그냥 방에 있는 충전기를 뽑았는데 아 이게 충전할 게 많다 보니까 충전기 문제인 것 같아. 내가 우울해서 아이패드 샀으면 뭐로 답할 거냐고? 근데 아이패드는 너무 내 관심사라서 아이패드가 뭔지 궁금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우울한지가 먼저지. 에어컨 틀어도 돼? 덥네. 청정기도 다시 켜? 청정기 괜찮아. 일기 계속 쓰고 있죠. 티는 성 붙이는 거 안 서운하다고? 아 근데 나 진짜 티로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해. 나 진짜 날 뭐라 불러도 상관없어. 요즘 꽂혀있는 그림 스타일? 딱히 없네. 고민 중이에요. 어떤 스타일로 계속 그림을 그려나갈지. 황현님 변했다.
인프피를 버리지 않았어. 난 인프피 좋아해. 그리고 난 인프피인 사람들도 좋아하고. 요즘엔 딱 그 정도. 모든 게 다 체력인 것 같아. 인간관계든 어떤 상황에 대처하든 정이라는 것 자체가 꽤나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느낌? 그렇다고 내가 뭐 정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요새는 좀 그렇습니다. 현진아, 나도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수채화 시작해보려고 해. 수채화 재밌어요. 처음엔 좀 어렵지만, 나도 수채화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수채화는 뭔가 그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그게 있어.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림인데 물 번짐 하나로 좀 더 풍성해 보이기도 하고. 난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하고 그리는 스타일인데, 수채화로 하면 완벽하지 않으려 해도 되는 느낌이었어. 애프가 피곤하면 티가 된다고?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피곤하진 않아요. 수채화는 종이가 울렁울렁해져서 슬퍼. 그래도 나는 모든 가게다가 다 테이프 붙여놓고 쫙 펼치고 그리면 좀 덜 하긴 해요. 아니면 다 그려놓고 울퉁불퉁하고 좀 참고 그리다가 무거운 거 올려놓고 한 며칠 있으면 금방 다시 펴지는 것 같아요. 조소는 해볼 생각 없죠. 저 조소하는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딱히 체험하는 공간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작년에 점토를 많이 샀었는데 점토를 잘 안 하게 되는 게 할 장소가 딱히 없어서. 오일 파스텔도 좋아하자. 오일 파스텔로는 그림 많이 그렸지. 옛날에는 조그만한 책상이어도 진짜 신문지 깔고 비닐봉투 깔고 찢어가지고, 안 쓰는 비닐봉투 찢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서 막 그렇게 클레이 점토 같은 거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서 했었는데, 막상 또 하려니까 귀찮네. 요즘 버블로 잘 자르고만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흔적은 남기고 싶고, 그런데 할 수 있는 말이 잘 자밖에 없었어. 가끔 버블 들어갔다 다시 뒷걸음질하게 돼.
굿모닝 해달라고. 근데 굿모닝이 그래요. 굿모닝 굿모닝 한번 해볼게요. 이거 노트북 기종도 몰라요. 그냥 인터넷 되는 걸로 샀어. 아니야, 근데 나는 내가 여러분들께 흔적 남기는 걸 좋아해서 남기는 거지 억지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맨날 잘 자라고만 해서 위에 잘 자가 있고 밑에 내가 또 잘 자라고 보낸다? 그럼 너무 미안한 거야. 오늘 하루 동안 잘 자라고밖에 못했으니까. 그래서 맨날 후회해요. 잘 자라고 보내고 후회하고 또 잘 자라고 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챙겨주고 싶어서 오긴 오는데 좀 더 노력해야지. 뭐 그리고 있냐고? 딱히 그리는 게 없네. 뭐,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낙서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로우로 얘기하는 이유가 피곤해서가 절대 아니고, 피곤했으면 만나러 못 왔지. 근데 피곤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방 한가운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들면서 하긴 좀 그러니까. 전혀 내가 요즘 뭐 힘들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원래 이 시간의 목소리예요, 저는. 이 11시 21분이네. 그냥 11시 21분의 현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꾼 뮤비 2억 뷰라고? 와우. 우리를 그렇게 많이 봐준단 말이야? 아주 기특하네요, 우리 스테이. 2억을 어떻게 봐? 2억?
나 유자차 먹고 있어. 진짜 노트북 음질 엄청나다. 애기 때 사진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냐고요? 맞아요. 어린이날 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내 옛날 사진 갖고 있으신 분 이래서 와, 막 보내주셨어. 귀엽죠? 애기 때 좀 귀여웠던 것 같다. 인정. 나도 보고 좀 귀여워서 헉 했어. 그니까 아기 때부터 아주 그냥 끼쟁이였더라고. 막 윙크도 하고 짜식이. 일단 아기 때 입었던 옷들이 너무 이쁘더라. 지금도 끼쟁이라고? 그럼 나 끼쟁이지. 여러분들 한정 끼쟁입니다. 지금보다 옷이 많아 보인다고? 그랬을 수도.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네. 연어 국수 먹어보라고. 먹어보고 싶긴 한데 내가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 다 연어 좋아해요? 나 왜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하지? 나 원래 느끼한 걸 잘 안 먹었어가지고 연어를 잘 안 먹나봐. 아보카도는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먹을 수 있지.
참치는 진짜 좋아해. 참치는 진짜 엄청 좋아하지. 청사진이다. 참치 엄청 좋아하고, 회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회가 땡기더라고. 연필이 뭔가 채우고 있다. 정답. 고등어 회 안 먹어봤어. 맛있어요? 맛있겠다, 고등어 회. 나 고등어 회 먹어봤나? 나 리노 형이랑 먹어본 것 같긴 해. 볼 꼬집고 싶다고? 꼼장어 다들 좋아해요? 난 꼼장어 진짜 별로 안 먹어. 꼼장어 왜 싫지? 꼼장어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 다들 엄청 좋아하더라고. 난 꼼장어 먹으러 가도 돼지 껍데기밖에 안 먹어. 눈에 눈이 비친 나를 진짜 떠내게 하는 걸 나롭게 하는 걸 멈추지 않아도 나에게 또 뚜뚜뚜 뿌르뚜 뿌르뚜뚜.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있네. 완전 극명하게 다 갈리네. 나는 잘 안 먹어. 나는 꼼장어집 가도 아우 돼지 껍데기가 너무 맛있어. 돼지 껍데기는 진짜 너무 맛있어. 돼지 껍데기 먹고 싶다. 추어탕도 먹지. 추어탕 엄청 좋아하죠. 내일 추어탕이나 좀 먹어야겠다. 이제 음악 방송에서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어요? 대박. 대박. 진짜 이제 좀 신기하네. 신기할 일이 아닌데 신기하네. 리노가 나도 방청 신청해서 오라고? 맞네. 아, 그 MC석 그 딱 뒤에 스테이 든든하게 딱 이렇게 듬직한 이렇게 10명 딱 10명인가? 15명, 10명인가?
가서 막 있었는데 아 리노 형 MC 하는 건 보러 가고 싶다. 아, 나 했을 때 11명이었어? 재밌었지. 신나게 놀고 생방송하고 생방송하기 전에 일부러 일찍 나와서 같이 놀고 그랬는데 그린글 버블에 올리기에는 너무 낙서라서 올릴 수 없다. 제대로 그려볼까? 그릴 게 뭐 있든 뭐 그릴까? 뭐 그릴까? 뭐 그릴지 추천받아서 올려볼게. 누구 들어왔네? 누가 들어왔을까? 내 어릴 때 그려달라고? 내 어릴 때 지금 유튜브가 없어. 이거 핸드폰 나가면 이거 끊기잖아, 그지? 고양이? 고양이. 귀엽게 생긴 고양이를 그려보겠어. 짱 귀엽게 생겼네. 아이, 코가 귀엽게 생겼네. 네, 콘서트 때 시점을 담기에는 연필로는 부족합니다. 어, 너 뭐니?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니?
요새 여행 가고 싶은 곳 있냐고? 있지, 그럼. 여행은 좋지. 바다 보러 가고 싶어, 바다. 요새는 이제 식당도 좀 늦게까지 하니까 바다 같은 데 가가지고 조개구이 먹고 싶다. 바다 vs 산. 나는 바다. 산도 좋은데 여름이니까 바다. 벌레 많아. 근데 여름에는 별로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빨리 다시 겨울이 왔으면 해요. 나이 드니까 산이 좋아진다고? 산 좋지. 난 겨울에 산 가는 건 좋아해요. 그러네. 여름이니까 수박 먹어야지. 빨리 수박 먹고 싶다. 수박 진짜 좋아하는데. 아. 연필로 그림 안 그린 지 너무 오래됐네. 요즘 과일값 미쳤다고? 과일은 진짜 너무 비싸. 그치만 맛있어서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비싸면 비싼 대로 먹게 돼 있어. 무조건 과일은 없어서는 안 되지. 과일은 진짜 과일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어. 수박커츠, 사이다, 환타, 우유, 요구르트. 나는 사이다랑 우유랑 섞어먹. 진짜 최고의 조합. 너무 맛있어. 밀키스 먹으라고?
아니야. 그 사이다랑 같이 넣었을 때 느낌도 달라. 나는 무조건 사이다랑 우유랑 같이 해서 넣는데. 한번 진짜 나 믿고 먹어봐요. 맛 없을 수가 없어. 진짜로 배탈 나는 조합 아니거든. 아, 다들 뭘 모르네. 이게 밀키스 이 나만 알고 있는 레시피로 해야겠다. 진짜 이 맛있는 거를 못 먹는다니 내가 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뚱뚱하게 생겼네. 뚱뚱하게 생겼어. 아니, 우유랑 사이다인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맛이 아니라요. 정말 그냥 사실 밀키스 넣은 거랑 똑같아. 다를 거 없어. 근데 그걸 직접 제조해서 먹냐 안 먹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비율? 그런 거 없는데. 나는 그냥 아우, 동물 너무 오랜만에 그린다. 비율을 못 잡겠네. 넌 뭐니? 넌 얘는 고양이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노래도 틀어달라고 노래를 틀었는데. 아, 노래 꺼놨네. 광고 나왔어가지고. 나이스 캐치였습니다. 프리미엄 돼 있는데 프리미엄 결제 안 한 게 아니라 이거 여기다 설정을 안 해놨어. 이걸로 음악 들을 일이 없으니까. 와, 미안하다 고양이야. 널 예쁘게 그리우고 싶었으나. 귀엽네.
막 끓이는데? 미안 고양이. 야 멀티가 안 되나? 나 안 졸리는데? 소리 들으니까 거침없이 잘 그리고 있다고? 진짜 거침없긴 해요. 좋은 거침없음은 아닌데 뭐 나름 뭐 하여튼 나 원래 어? 밑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뭐 어차피 낙서인데 뭐 귀엽긴 귀여워. 선을 길게 쓰다가 스타일을 찾는 거라고요. 그쵸. 나 유화할 때는 선 길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거의 다 콕콕 찍어 바르거든요. 한 번에 그 색깔이 쭉 연결되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난 소묘는 잘 모르겠지만 배운 적이 없어서. 유화는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깔끔한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소묘 안 하냐고? 소묘를 하긴 하는데 별로 재미없어요. 원래는 좋아했지. 원래는 좋아했는데 연필 소리도 좋고 연필로 그리고 하는 거 좋아했었는데 나는 유화와 사랑에 빠졌어. 이미 그 기름 냄새 맡으면서 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냥 배우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혼자 하고 있는데 뭐 그냥 굉장히 그림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전시회 같은 거를 진짜 많이 가죠. 시간 나면 전시회밖에 안 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활동적인 게 전시회 다니는 거다.
옛날에는 막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고 했었는데 거의 근데 나도 거의 배운 거나 마찬가지죠. 영상 보면서 따라 그려보고 다른 작가님들 거도 따라 그려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거의 배운 거죠.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근데 자꾸 뭔가 방법이 하나씩 생겨 나한테 과감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배움을 거의 포기했죠. 물론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배우고 싶은 게 많지만 난 전시회 보러 다니는 걸 제일 좋아해. 그리고 거기 써있는 글들을 읽어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무슨 전시회? 그냥 여러 전시회들을 다녔어요. 종교적인 그림들이 많아서 함부로 어디 전시를 갔다 왔다고 얘기를 못하겠어. 옛날 그림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게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전시회를 다 가본 것 같은데요. 종교 얘기하니까 바로 다들 알아요. 근데 다 유명한 전시회만 다녔어가지고 얘기 되지 않나? 테이트 미술관 갔었고요. 달리 미술관도 갔었고 샤갈도 갔었습니다. 그치. 여러분들이 날 적어놨던 데 갔어요. 그래서 내가 딱히 얘기해도 되겠다 싶었다.
전시회 혼자 가죠. 아, 혼자 가는 게 좋아. 사진전은 안 가봤어. 근데 사진전도 가보고 싶어. 해외 투어 가면 다시 사진 찍을 거거든요. 필카 말고 디카 사야 돼. 아, 해외까지 갔는데 필름 날리면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벌써 생각만 해도 힘들어. 전시회 가고 싶은데 바쁘면 거울 보라고? 아. 옛날엔 찰필 진짜 많이 썼거든. 근데 요즘 또 찰필 쓰는 걸 또 안 좋아하고. 아주 변덕쟁이야. 나는 진짜 변덕쟁이. 그 변덕쟁이 말고는 없어. 난 진짜 변덕쟁이 같아. 크림 스타일도 뭐야, 뭔 노래야? 한인 노래였어. 아, 나 한인 노래는 그 그댄 나의 이야기였다. 그 노래 진짜 아, 최고의 노래. 아니, 이 노래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오, 이렇게 한 거지. 고양이 어떻게 그리는 거냐?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 아, 연필선 그대로 냅둘라 그랬는데. 나는 깔끔한 것보다 지저분한 게 좋아. 어우, 속 시원해. 나 좀 더 하고 뭉갤걸. 아, 뭉개니까 마음 편하네. 아우. 이거 휴지로 한번 문댔어요. 어, 종이 하얀 상태에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 저 문대야 흰색 표현을 하는데 너무 허예. 이렇게 해놓고. 아, 왜냐면 고양이 흰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그냥 배제시키고 하얀 거 안 그리고 그 냅둘라 그랬는데 안 되겠어. 참을성이 없어. 머릿결 관리 팁이요? 아, 네. 이제 저한테 팁 물어보시면 안 돼요. 내가 팁을 전수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
아, 이제 좀 그림 같네. 전시회 초보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미술관? 근데 나도 아직 초보예요. 많이 가봤다고 할 수 없지. 그냥 동시대 작가님들, 동시대 작가님들 전시도 가보고 싶어. 많이 갔었는데 요새는 좀 옛날 그림들에 좀 빠져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가는 것 같아. 옛날 그림들 좋아. 나는 그런 유화 표현할 때 이렇게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그런 데를 다니면서 정물화에 너무 빠져가지고 정물화만 미친 듯이 그렸어요. 최근 들어 요즘 사람 잘 안 그려. 변덕쟁이라 재미 없어졌어. 꽃, 풍경 이런 거 다시 이런 걸 다시 좋아해줬어. 내가 지금까지 갔던 전시회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빛이라는 전시회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지우개로 흰색 부분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선이 남지 않고 굉장히 뭐랄까 포근한 그림들이 그려지는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야. 테이트 전시 촬영 가능할 때 갔었어. 아, 촬영이 안 됐는 때도 있었어. 난 촬영 가능했었어. 난 사실 모네 작품 보고 싶어서 간 거였거든. 존 브렛이었나? 굉장히 큰 캔버스에다가 바다를 그린 게 있는데 존 브렛 같다. 근데 이 진짜 이 구름 사이에서 나오는 빛 표현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 그림만 진짜 몇 분 동안 봤어. 죄송해요, 광고. 내 최애 노래. 전시 볼 때 어떤 걸 중점으로 보는지.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을까, 그리고 내가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궁금해서 갔었는데 그냥 그들의 이야기들이 궁금해졌었어 한때. 지금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사연으로 이런 그림들을 표현했는지. 그리고 마냥 밝지만 않은 그런 그림들도 서슴없이 그리는 게 참 멋있었어. 나는 어두운 그림 그려도 그냥 덮어버리거든 캔버스. 색감을 먼저 본다고? 나는 색감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
뭔가 어두운 그림을 봤을 때 거기서 밀려오는 힘에 놀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슴없이 표현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어서 용기 있다고 생각했어. 귀여운데 고양이. 빛의 화가들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난 그냥 그 전시가 너무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압도하는 힘에 놀랬던 것 같아. 그거 보고 나도 큰 캔버스에 작업을 또 하고 싶어가지고 캔버스를 또 살까 했는데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여 미루고 있지요. 귀엽냐 얘. 베란다에, 맞아, 베란다에 사실 캔버스가 놓아지질 않아서. 그럼 잠깐만. 귀여운 그림이긴 한데 너무 그냥 귀엽네 그림이. 아 이거 근데 지금 당장 보내주고 싶은데 이거 그냥 끝나고 보내줄게요. 그러면 이거 나가면 바로 끊겨? 아니면 좀 괜찮아? 저 괜찮아? 나가자마자 바로 끊겨요? 소리만 안 들려? 들어봐. 자, 도전해볼게요. 들려? 들려? 어, 안 끊기는데? 그래, 들린다니까? 봐봐. 안 끊겼지. 다시 들어오면 안 나가도 돼, 여러분. 이게 그냥 잠깐 멈췄다가 다시 되는 건가 봐. 지금 또 다시 들리잖아. 아, 지우개, 여러분. 그냥 스케치입니다. 만을 그리려면 되게 힘드네. 와, 손이 까매졌어. 아니 그냥 인터넷에다가 고양이 쳐놓고 뭔가 심기불편한 고양이 표정이 귀여워가지고. 그러니까 브이앱이랑 버블이랑 동시에 소통이 가능하는구나.
별거 아니네. 그러게 포근해 보이지. 내가 연필손 남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맨날 뭉개다가 뭉개지 말자 뭉개지 말자 뭉개지 말자 진짜 이번엔 꼭 뭉개지 말자 이래놓고 내가 보기 너무 싫어서 휴지로 한번 밀어. 그러면 부드러워. 그림이 뭔가 따뜻할 것 같아. 따뜻해. 아 이걸 뭐 현픽을 색이 그냥 낙서인데. 그치 이 고양이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사진도 왜 나 깨웠어 약간 이런 표정이라 너무 귀여워가지고. 뭉개는 게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소묘 이런 거 보면 연필선 남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멋져 보였거든. 서양화의 그 직선을 되게 멋지게 생각해서 나도 직선을 진짜 연습 많이 했지. 모든 그림을 다 직선으로 그릴라 했는데 나 그리다가 내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휴지로 그냥 한번 이렇게 뭉개고 합니다. 그치 부드러운 느낌이지. 나도 입시 때 계속 뭉개다가 엄청 혼나고 그랬는데 그치? 그래 나는 나도 막 네. 그림 그리는 거 옆에서 구경하고 싶다고? 뭘 그냥 그림만 그리는데? 나는 근데 좀 그림을 많이 뭉개는 편이긴 해. 난 그게 좋아 뭉개는 게. 외계인 두 번이나 들었다고? 아니 뮤직비디오도 봐야겠다. Gone away. 아니 소리를 어떻게 키우더라? 어머. 귀요미들이네. 얘들 그림 그리네? 나 이거 봤었는데? 여기서 김승민 빼고 다 그림 잘 그림. 김승민 그림 진짜 못 그림. 지성이랑 정인이는 그림 다 그렸어가지고 정인이 소묘 잘해요. 정인이 소묘 잘하고 지성이는 진짜 특징 진짜 잘 잡아요.
아, 나 이거 보면 리액션 했었어? 어, 지성이 교복이 꽉 끼네. 몸이 너무. 아, 왜 생명이 길을 죽이냐고? 어쩔 수 없어. 얘는 진짜 그림 못 그려. 그림만 못 그리는 거면 뭐 다른 거 다 잘하니까. 나 티저 볼, 아, 나 티저 볼 때 지성이가 고른 그 노란색 체크셔츠 보고 상대방의 입장이 좀 공감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뮤비 아닌가? 그거 알아? 아, 그때도 내가 지성이 옷 깎인다 그랬어? 결국 샀어 한지성? 잠깐만, 이거 산 거야? 아, 근데 뮤비에서 마음에 들어 하는 걸 느껴져서 이걸 샀구나. 그러니까 이게 티저에선 이것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지. 아니, 진짜 무너졌다 생각했어. 아, 왜 하필 그걸 골라가지고. 얘는 진짜 강아지 같이 생겼네. 아, 나 이 노래가 제일 좋아. 아, 나 저기 카메오로 출연하고 싶다. 옆에서 그림 그리고 있게. 저런 데서 그림 그리면 그림 그릴만 좀 나겠다. 캠, 뭐야. 이젤이 너무 많아. 아우, 좋겠다. 이젤도 많고. 아니, 나는 이렇게 이 3샷 볼 때마다 웃기지. 이게 한준호는 뭐 하는 거야? 얘는 왜, 얘는 뭐 해? 카메로 출연해서 체크 사는 거 좀 말려보라고? 출연했으면 진짜 바로 말렸다. 어른 강아지? 아, 이 뮤비 킬 포인트가 많아. 아, 왜 하필이면 지성이 마지막 월박샷도 그 옷집인데. 아이고, 아, 귀엽네 한지성. 아, 귀엽네. 귀여워, 귀여워. 아, 바보라도 한번 볼까? 아. 이야, 풋풋하네. 언제야 이거? 와, 리네형 뭐야? 리네형 엄청 잘생겼다. 저때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김치찌개가 좋아, 된장찌개가 좋아 이런 얘기하고 있었을걸? 나랑 리네형이랑 오, 리노. 나는 보면 다 짝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 같아. 결국 다 리노 형이 승자야.
아이. 어, Young Buck. 어머 어머 어머, 다 나 충격 받죠? 지금 충격 받죠? 촬영 못 하고 있죠? 달리다 멈췄죠? 아, 저 커피 우유 맛있는데. 어렸을 때 진짜 저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얘는 내 걸 왜 뺏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리노한테 꼴을 먹겠다고? 진짜 비현실적인 뮤직비디오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 진짜. 아, 정인이밖에 없다, 씨. 어? 짜식. 와, 저 지금, 어? 같이 보려고 한 거 지금 뺏어간 거 봐, 저거 지금. 으유. 형은 진짜, 응? 나랑 안 맞아. 그걸 또 굳이 뺏어갖고 보여준다고? 같이 보고 있는데? 얼씨구? 진짜, 씨. 저 니네 형 저거 진짜. 정인이는 그거예요. 내가 일에 집중 못해서 기분이 안 좋은 애예요. 어머머. 얼씨구리 이민호 표정 봐라. 뮤비 잘 만들었어. 마음에 들어. 그 다음 스토리가 뭐지? A였나? 아, 미친놈. 젤리가 뭐니? 그래, 이거다. 이게 다음 내용이죠? 아, 비미다, 비미. 비미? 비미가 뮤직... 어. 아. 아, 내가 또 괜한 얘기 해가지고 또. 자. 자, 또 여러분들의, 네. 네, 여러분들의, 넘어갈게요. 어, 이 경복. 지금 촬영하다가 뭐야, 이엔이 울어? 지금 흩어진 거지 지금. 어? 찬란했던 청춘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야, 현실은. 뭘 태운 거야? 단편 영화 공모전 출품 신청서? 어, 챔빈? 오, 예. 리노 형. 이씨. 그래도 그렇지. 지금 더 화났어. 어, 리노 형 환생. 리노는
뭐야? 이게 지금 사고 난 후에 돈이야. 아, 결국 안 다쳤네. 아, 환승이 아니라 애초에 죽지도 않았고 무사히 병원 가서 치료받고 우리끼리 다시 뭉친 걸로. 아, 다 농구도 나보다 못하면서. 아, 이 정도면 뮤직비디오네. 이거 다음이 미친놈이야? 아, 이거 다음에 애야? 기다려봐, 애보다. 아, 미친놈은 별개인가? 넵. 그 다음에 애야? 오케이, 애 봅니다. 어, 다시 뭉쳤네. 역시. 어? 어, 리노 팔 다쳤어? 팔 다쳤네. 어, 그러면 승민이랑 이인이랑 한이는 그림 그리는데 나는 내가 다시 그, 내가 그림. 아, 아, 그거 다른 거구나. 저때 한창 눈 그리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맨날 눈만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아, 왜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냥? 처음 보는 건 아닌데 그냥. 오, 방금 커피 우유와 복선인가? 오, 기타 치는 승민이. 이거 해석 좀 해주실 분 있나요? 더뷰가 이어져? 알았어, 이 다음 더뷰 봅니다. 아니 근데 뮤직비디오에 얼굴밖에 안 나오는데? 나 어려워. 잘생긴 얼굴들만 보는 중. 와, 용복이 진짜 기가 막히게 생겼다. 내가 마지막에 놀란 게 중간에 리노 형이 들어와서다. 그것만 알아. 쪽지를 보고 나가려는 순간 리노 형이 들어온 거였어.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마지막이야 도뷰가. 근데 막 나 그림 그리다 갑자기 린우 형이랑 결혼을 해? 이 결혼식 아니야? 아닌가? 아 스키진도 웹몰라가 아니라 나 알아 알아 그, 촬영할 때 다 세계관 듣고 하는데 사실 알아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해석에 맡기려고 저희 촬영 전에 그 세계관 다 보고 해요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요? 헐 영복 죄송해요 근데 제가 세계관을 좀 잊어버리긴 했어요 세계관이 한두 개 매니악 세계관은 안다 그건 확실히 아는데 이 드라마는 잘 모르겠어 갈수록 어려워져 그러니까 지금 어쩌다가 이런 산에 와가지고 그니까 여행 온 건가? 현실에 찌들어 살다 어, 갑자기 또 뭐야 여기 바다로 왔네 그러니까 놀러 온 건가? 단체로 천국 간 건가? 진짜 어렵다 아 근데 여기 색감 너무 예쁘다 뮤직비디오 아니야 나 근데 그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 모르겠어 그냥 아 우리들 다 이쁘네 생각하고 보는 중이야 어, 애 나왔던 케이크인데 이 케이크를 잘 차에서 잘 안 뭉개뜨리고 잘 바다까지 다 같이 갖고 왔네 어 바다 너무 이쁘다 자 끝인 것 같아요 뷰가 마지막인 거잖아, 그치? 매니악 티저만 보고 이제 저 갈게요. 매니악 티저가 어디 있을까? 뭐라 쳐야 하나? 스트레이키즈 매니악 티저. 이거만 보고 끝. 어 이거 빨간 머리 스프레이 하고 현장에 있던 모든 스텝 누나들이 진짜 무섭다고 그래서 아싸 성공이다 이러고 했는데 어 용복이 내렸습니다.
어, R, E, D로 바꿨죠. 바뀌었죠. 용복이 무서운 것도 못 보면서 용케도 들어옵니다. 어, 찬영 멋있다. 오, 빠꾸기의 놀래죠? 뭐야? 지금부터 5분간 감성에 빠질 시간입니다. 나한테 그런 거 뜨나? 안 뜨지? 기다려봐. 저 물방울 모양을, 물방울 모양이 없네. 지성이 손목, 오른쪽 손목에다가 어, 애플워치를 찼네요. 어, 그 하니 스타일링 너무 멋있는데? 힙해. 오. 뭐야? 라이카인가요? 진짜, 진짜 광기. 가짜 광기 말고 진짜 광기다. 얘는 뭐 별거 안 해도 그냥 진짜 광기 같네. 아, 세 개만 설명해 달라고? 아니야, 이거 설명해 주면 안 돼. 어, 지금 정인이 형이 정인이 용복이 무섭지만 뒤를 절대 돌아가지. 오. 보스 김승민을 깨고 교수 이민호를 만났다. 용복이는 혼란에 빠지고 마는데. 어, 잠시만, 부입 중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보이스야? 어, 보이스야. 어, 창민이 형이야? 왜 유튜브에 인사하고 있지? 어, 갑자기 인사해. 지금 보이스 하고 있어. 아, 블랙 들어오는데 너 생방송 중이래, 라이브 중이길래. 어, 내가 잠깐 소리 지르면서 나가서 형처럼 안 바뀔래. 나? 운동이야 지금. 왜, 내가 들어오자마자 소리 지를까봐? 소리 지르는 내가 창빈인데 뭔 얘기하고 있어? 나 리액션 하고 있어. 아, 아 그래? 이런 식으로 리액션도 하는구나. 아니 나 오늘 처음 해봐. 지금 딱 형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자, 용복이가 무서워하고 창빈 형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돼. 그리고 내가 들어왔지 진짜. 그리고 형이 갑자기 내 문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와 근데 이때 엄청 살 빠졌었구나. 아야 지금 보지 말고. 보여? 뭘 뭐야? 어? 누구? 아 누구냐고? 어. 나 지금 다이어트. 아 닭가슴살 냄새 씨.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아, 아 닭가슴살 냄새 나. Stay unknown. Stay unknown. 아, 아까 전자레인지 돌리는 게 형이었구나. 그 그대로 바로 버블에 공유했어. 아 그래. 네 우리. 어 현진이 목소리 밤에 들으니까 달달하고 잠 잘 오겠다. 어, 그럼 나도 네 목소리 좀 자야겠다. 뭐래 그, 나 이것만 보고 끌 거야. 알았어. 가. 네. 창진이 형이 갔고 진짜 갔어요. 저 형은 내 방에서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습니다. 용복이. 아니 근데 우리 용복이는 내가 준 이 반지를 이렇게 손 타이트 컷이 잡히는데도 끼고 간다고. 아 진짜 어, 용복이 어떡하지? 얘 근데 입으로 뭐라고 하는 거야? 예스라고 했네. 그래서 내가 보내버리고 나도 같이 뛰어들어갑니다. 와, 나 근데 이때 살 진짜 많이 뺐다.
지금은 좀 찌긴 했는데. 오, 결국 그도 매니악해진 용보기로 돌아왔습니다. 오, 용보기도 능력 생겼어. 와, 근데 이거 트레일러 보고 진짜 와 진짜 미쳤다. 이번에 트레일러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싶었는데. 좋네. 네, 이상 러띠였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데 미친놈 보고 싶어.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 음소거가 왜 안 돼? 아 진짜 컴퓨터 진짜. 오? 죄송해요 여러분들. 광고를 다 틀어버렸네요. 아 이거 할 때 진짜 날씨 너무 좋고 이때 한창 수동필가에 빠져가지고 쉬지도 않고 계속 수동필가 찍었었는데. 아니야 나 아직 안 가. 이것만 보고 갈게. 이때 수동필카 사고 처음으로 찍게 된 그거야. 기껏 먹어놓고 또 꽃을 싫어. 나는 왜 갑자기 나는 왜 갑자기 이런 표정으로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쌍꺼풀이 또 왜 생겨가지고. 이거 뭐야? 이제 한이 방이네? 비비가 현실성 있네. 강아지 신났어요. 어? 방금 그 케이크 우리 세계관 케이크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지지 어? 정이나 지지야. 뭐 하는 거야? 제목이 괜히 이 제목이 아닌가 봐. 리는 표정이 후회를 절대 안 하는 표정인데.
잠깐 잊었던 거.